나스트로비의 신나는 피키오 황큰 인사드립니다. 한 4일 만에 인사드리죠. 그동안 좀 바쁘고 연애사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고 했지만 모든 걸 다 잊고 다시 시작하는 피키오 황큰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은 8월 28일이고요. 이게 디로딩 기간에 했던 스쿼트예요. 스쿼트를 이제 디로딩 기간에 저희는 근비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본인 1RM 무게의 한 60% 정도 무게를 가지고 내릴 때 서린의 TV님이 말씀해주신 그 마법의 그 주문 하나 둘 셋 올라갈 때 하나 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완을 느끼고 수축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보통 스트렝스 훈련할 때는 복압을 전체적으로 헙 주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완을 빨리 시켜버리는 그런 편이었는데 요번에 근비대를 할 때는 이제 모든 이완을 다 느껴보기 위해서 힘을 전체 준 상태에서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둘이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총 스쿼트 4세트를 했고 12회 그다음에 승경이는 60kg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옷은 펄스나인이라는 이제 전사 프린팅 업체에서 저희한테 두 장 지원을 해준 거고요. 뒤에 이제 키키오 라이프랑 저희 스트렝스 위크 XYZ라는 그런 심볼이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재질은 쫀쫀하고 약간 제가 살이 빠져가지고 좀 헐렁한 느낌이었는데 꽉 채울 정도로 다시 근육을 빵빵하게 만들어야겠죠. 저는 이제 4세트 100kg으로 이제 무게를 세팅을 했고 저도 이제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속도를 좀 줄이면서 근육을 전체적으로 이완시켜서 상처를 주는 찢어주는 연습을 했습니다. 우선 바지 리폼을 위로 올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아, 좀 뒤에서 보니까 민망하네요. 우선 저희가 영상 올릴 게 좀 많아요. 저희가 뭐 제천에 가서 이제 리솜 포레스트라는 그런 야외 온천 수영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리조트 브이로그도 하나 올릴 거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승룡이 1RM 스쿼트 쟀던 그 영상도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뭐 딥스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바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애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구사 시험도 이제 한 달 한 35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제 영상 편집을 한 30분 정도로 간단히 하고 뭐 샤워하는 시간에 인코딩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끔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면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던 거는 하이바로 연습을 했는데 이제 이완돼서 내려오다가 이제 하프 밑에부터 신장만사를 이용하면은 이제 약간 로우바 형식으로 힙이 드라이브가 걸려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뭐 그걸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끼리 그냥 임의적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유튜브 구독자 수에 대해서 많이 신경도 쓰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운동하는 거 괜히 그런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좀 재밌게 하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데 연연하지 않고 저희의 운동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두 번째 세트 진행이 됐고요. 100kg 진행을 합니다. 영상이 아마 조금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빨리 인코딩 해놓고 운동이 지금 끝난 상태여서 샤워를 하고 또 공부를 하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 3세트, 4세트 정도까지만 나레이션을 넣고 그 뒤는 운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세트 때는 보폭을 조금 스탠스를 좁혔어요. 그래서 대퇴사두, 그러니까 앞부분에 자극이 최대한 많이 가도록 했고 속도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고 하프 이상으로 가동 범위를 가져가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스쿼트를 할 때 시선이 모두 다 뭐 아시겠지만 전방이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봐야지 전방을 보고 하면은 이제 이완 수축할 때 몸이 이제 뒤로 과신전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선도 저희가 요즘은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뭐 이 정도 느낌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근지구력이나 그런 게 힘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세트는 앞면에서 찍었는데 이제 민망샷 각도죠.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나드는 각도로 짧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됐고 표정은 지켜주지 못해 승용아. 근데 저도 뭐 좀 이따 똑같은 입장이겠죠. 지금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면 4세트를 총 진행을 했는데 저희 4세트는 드롭 세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용이 같은 경우는 60kg로 진행을 하다가 10회 지점이 올 것 같으면 걸어놓고 제가 10kg 10kg씩 빼놓고 다시 40kg로 실패 지점 그 다음에 다시 빼고 20kg로 실패 지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는 100kg에서 이제 40kg 빼서 60kg로 드랍 세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조 운동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바벨 런지를 스미스 바벨 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스쿼트 하에서 털어준 그 허벅지를 한 번 더 털어주는 것으로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게 나레이션으로 마무리 짓는 거 그리고 운동 영상이 뒤에 다 있는데도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 짓는 거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나레이션과 깔끔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신남 키큐 쾅큰 흥룡스가 되겠습니다. 나스트로비에.